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카직스를 메인으로 쓰는 카직스 캐리 덱 중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빌드업으로는 카직스 템인 임피, 피바, 밤의 끝자락 요런 게 잘 어울리는 초반 AD 딜러들한테 주시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좋고요. 혁신가에서는 이즈리얼 정도한테 주고 빌드업을 하시면 좋고요. 화학공학과 도전자를 섞어주면서 트린다미어한테 요템을 주고 빌드업을 해도 좋고요. 또 다른 조합으로는 나르한테 요템들을 주고 적절한 시너지 섞어주면서 빌드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템을 준 유닛들 공통점이 다 AD 딜러들이죠. 그런 애들한테 임피, 피바, 밤끝 요런 AD 템, 카직스 템을 주고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도중에 카직스가 진짜 빨리 떠줬다면 바로 카직스한테 템을 옮겨주시면서 적절하게 시너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팔렘 리롤 때 카멜 제이스 카사딘, 카이사 카직스, 실코 에코, 질리언 이렇게 스쿼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5코짜리들은 8레벨의 당장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씩만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카직스 2성까지 찾아준 다음에 피관리가 된다 싶으면 9레벨 가시면 되고요. 와, 이건 도저히 안 버텨져서 9레벨 못 가겠다 그러면은 리롤 돌려가지고 덱 강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덱 강화란 5코 2성작을 노려주거나 아니면 5코짜리를 못 찾은 경우에는 5코짜리들을 찾아주면서 리롤 돌려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직스 2성이 빨리 된 순간 피 상황과 상대방의 덱 상황을 고려해서 9렙을 노려줄지 8렙 리롤을 계속 해줄지 정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5코짜리 1성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찾아주고 카직스 2성장만 해주시고 템이 좋다면 9렙은 쉽게 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9렙을 간 경우라면 이렇게 징크스까지 추가시켜주면서 덱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이 덱의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직스 템은 임피, 피바, 밤끝 이렇게 3개를 주시는 게 가장 정석템이긴 하고요. 피흡 증강체가 있다면 피바라기를 빼고 고연포나 블루 이 두 개 중 하나를 주면서 스킬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게 해주고요. 아니면 거학이나 주검 이런 딜템을 줘가지고 확실하게 딜찍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를 메인으로 보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카이사한테는 모렐로 하나 정도만 주셔도 충분하고요. 진짜 카이사한테 템을 제대로 주고 싶다 그러면 밤의 끝자락, 총검 나머지 하나를 보석 건틀릿 아니면은 부인수 요런 걸 주시면 돼요. 대신 마지막 템 모렐로도 괜찮으니까 이거 남으면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탱템들은 남는 거 아무거나 제이스한테 박아주시면 되고요. 남은 AD 딜템들은 징크스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덱은 진짜 좋다라고 할 만한 증강체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초반 피관리에 도움이 되는 증강체만 골라주면서 피관리 빌드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덱은 3 돌연변이까지는 웬만하면 무조건 섞어주는 조합이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왕관을 먹어서 5 돌연변이를 쉽게 맞춰주는 경우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덱은 완성했을 때 시너지가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단결된 이지도 굉장히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빌드업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카직스 덱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대검을 가져왔고요. 음전자, 일단 피바라기가 나왔죠. 오, 연미보 VIP 브랜드? 일단 페어니까 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 니코? 니코 괜찮죠? 어, 또 나와요? 어, 혁신가 빌드업? 평생학습, 분해기, 보물창고. 만약에 쇼진이 있는 상태였으면 평생학습도 좋았고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보물창고 먹고 무난하게 갑시다. 분해기도 좀 후반 증강체긴 하죠. 일단 먹어주시고 지금 이즈리얼 2성이 나와준 거라서 에코 같은 거 뜨면 좋겠는데? 진짜 떠버렸네? 이러면 혁신가 빌드업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자, 아이템 장갑 이러면 쓸데없는 거 좀 팔고 이자를 일단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것도 딱히 안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보물창고 먹어주면 돈도 많고 좋은 3코짜리 떠주면 또 좋은 거고 레벨업 해주고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도 암살자 쓰고 있으니까 목선족을 넣어볼까요? CC기도 있고요. 일단 이즈리얼한테는 대검까지만 넣어서 고물상 활성화 시켜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그래도 혁신가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되었으니까 고물상 정도만 사주면 되겠죠. 자, 역시나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 미스포춘이랑 고물상 하나만 사볼게요. 불츠도 사놔준 상태죠. 자, 여기서는 이즈리얼과 카밀 정도?
좀 이따 질리언 나와주면은 시계 태엽도 같이 섞으면서 갈 수가 있고요. 초반에 이즈리어 리성에 AD 물리템 하나 넣어주면서 고물상 활성화 시켜주면서 혁신가 빌드업 해주면은 피관리가 잘 됩니다. 자, 카직스만 생각한다면 여기선 대검을 먹는 게 좋았죠. 하지만 빌템 쪽은 다 뺏겼기 때문에 벨트 쪽을 먹고 모렐로나 아니면 워머그 같은 탱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일단 사규기 위치 레벨업하고 확인해주고요. 일단 탈론이랑 신지드 사줬고 그래도 녹턴보다는 2코어짜리인 탈론이 조금 더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넣을 게 애매하다 보니까 요건 팔고 모렐로 살짝 노려주고요. 인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물상이 아니라 템 하나만 완제템이 되죠. 자, 근데 이즈리얼 빌드업의 초반 문제점, 상대 경호대를 만났을 때 라위가 없으면 진짜 안 뚫립니다. 이렇게 지게 돼요. 자, 진이 좀 빨리 떴네요. 이러면 진으로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즈리얼도 사주고 세나도 안 팔았으면 이성사기이긴 했네요. 요거 이런 식으로 진을 세나 대신 쓰는 걸로 하고 나머지 팔고 이자를 좀 챙겨줍시다. 요거 팔죠. 근데 생각보다 진이 일을 좀 잘하는데요. 저격수가 없어도 딜량 1등이면 인피를 옮겨줘도 될 것 같은 느낌? 이즈리얼 이성? 이러면 옮겨주죠? 그러면 저격수까지만 떠준다면 딜량이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자, 아이템 벨트. 자, 장갑. 자, 그 다음 템 대검 좋다. 자, 여기서는 그냥 세나 팔고 탈론 사주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자도 깔끔하게 바지죠. 그리고 지금 당장 저는 카직스 덱만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갑까지만 넣어준 거고 만약에 무조건 카직스 덱만 생각했다면 피바라기까지 넣어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격수도 없고 라비도 없어서 방어력 높은 적은 뚫기가 힘들죠. 레벨업하고 리롤 딱 한 번만 해볼까요? 저격수 나와주면 좋으니까. 어? 카직스가 뜬다. 이러면 리롤 진짜 딱 한 번만 더. 좋은 거 안 뜨나요? 좋은 거? 할로니성 요건 찍고 케이틀린 일단 넣어주면서 불치 없는지 확인하고 마무리. 필요 없는 거 팔게요. 카직스는 가져가야죠. 일단 당장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처음부터 카직스 덱 각을 본 건 아닙니다. 각을 봤다면 아까 피바라기 만들어서 줬겠죠. 자, 일단 졌네요. 지금 일을 굉장히 못해요 신이. 그죠? 이러면 카직스로 바꿔줄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도련베니도 사보죠. 약점 자객 허수아비 전선. 이게 카직스 스킬에도 자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약점으로 먹는 게 무난할 것 같긴 하죠. 자, 진. 그렇지, 요걸 기대하면서 썼던 거거든요. 자, 이번 초법에서 혹시 대검이 남나요? 남았네요. 먹죠. 자, 이러면 밤의 끝자락 각까지 나오게 됐죠. 이러면 그냥 카직스로 쓰는 걸로 합시다. 인피랑 피바라기까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거 정리해주고 일단 카직스 싸우는 거 한번 보죠. 이게 중반 타이밍에 카직스가 빨리 떠줬을 때 피바라기 같은 거 있고 인피 같은 거 있다? 피관리가 진짜 잘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딸피 애들을 잘라주기 때문에 피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더라도 살살 지겠죠? 이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자, 진리언 사주시고 지금 돌연변이 한 마리가 떠줬으면 좋겠거든요. 초가스 말고. 일단 지금 돌연변이 안 되니까 혁신가를 올려서 탱킹력을 조금 더 올려줍시다. 자, 카직스 지금 보시면 그냥 세죠. 이런 식으로 딸피들 잘 잘라주니까 피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오, 돌연변이 떴다. 이러면은 3 돌연변이 일단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아이템부터 먹어줄게요. 연운? 일단 갑바 하나 떠주면 좋아요. 갑바 연운 일단 레벨업 해주고 돌연변이까지 섞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인데 블루를 주면 무한 스킬이거든요. 이건 블루를 줍시다. 당장의 피관리만 생각한 거예요. 당장 밤의 끝자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나 감소일 때 블루도 좋은 게 지금 보세요. 그냥 점프 계속 딸피한테 점프로 날아가서 때리는 거예요. 계속 무한으로. 어때요? 괜찮죠?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마나 감소일 때는 블루를 줘도 좋다.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요거 지금 레벨업하고 좀만 돌려보죠. 좀만. 진짜 카직스 두 마리가 동시에 떠줄 수 있다면. 오케이, 여기까지. 좀 늦게 결정을 해서 많이 돌리진 못했네요. 그래도 8레벨 온 거니까 자연빵으로 잘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상대 1등 P133 1등이에요 말도 안 되죠. 가이드 2성 그 사람을 이긴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사줄만한 거는 없고요. 리롤 돌려가지고 카직스 2성작 노려주죠. 지금 당장 찾으면 5연승 유지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흠지드 카직스 나르? 일단 붙일까요? 일단 지금 필요없는 것도 팔아주고요. 자, 카직스 2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나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카직스 템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카이사를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뺏겼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뒤집개를 먹어버릴게요. 그냥 지금 장갑도 있겠다. 암살자를 만들면 상암살자가 되거든요. 오, 실코까지 떠줬다. 이러면 좋은데요? 일단 암살자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나르를 일단 주고 리를 좀 더 돌려서 카직스 2성 좀 찾아보죠. 질리언도 사야 되죠. 질리언 2성? 일단 붙여. 근데 지금 빼야 될 게 살짝 애매해졌거든요. 암살자를 만들면서 시너지가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을 거예요. 일단 진 거 같죠? 진짜 안 쓸 거 같은 거 팔죠. 요거랑 아리 팔죠. 명상 나이프의 날 인변방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그냥 나이프의 날을 먹고 암살자 캐리로 가는 게 괜찮아 보이죠. 나이프의 날 먹읍시다. 리로도 좀 돌려볼게요. 카직스는 왜 안 나올까요? 파밀리성 일단 붙이고 카직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카직스만 안 뜨죠? 진짜 많이 돌려준 것 같은데 카릭스가 안 떠주고 일단 실코까지 섞어주는 건 맞거든요. 일단 나르도 팔고 돌려줍시다. 아니 카릭스 아니 징크스가 좀 빨리 뜨긴 했다. 카릭스가 떠줘야 하나하나 정리해주면서 조합을 완성을 시켜주는데 카릭스가 너무 안 나오죠. 그래도 잘 이기는데요. 일단 요거 징크스도 사주고 싶으니까 이거 팔고 사주죠. 에코는 이미 2성이고 일단 징크스를 넣고 싶거든요. 넣고 싶으니까 혁신가 쪽을 살짝 정리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템 먹어주시고 위로 돌려서 카릭스 2성 찾아봅시다. 어? 아, 시비르 말고 카직스 한 마리 남아서 이거 그냥 카직스로 할게요. 템도 카직스니까. 아, 제이스. 아, 진짜 왜 안 나오죠? 일단 요거 암살자는 빼서 징크스를 줍시다. 징크스 암살자가 조금 더 괜찮겠죠? 와, 근데 진짜 리롤 한 50원 돌린 것 같거든요. 8렙 와서. 8렙 와서 50원 돌린 것 같은데 카직스 2성작이 안 되네요. 니코는 진짜 정 안 나오는 거에 해서 이성작을 해줍시다. 만약에 징크스가 먼저 이성작이 되면 카직스한테 니코를 써줄 거예요. 자, 리롤 돌립니다. 말자는 지금 안 살게요. 나이스. 와, 그리고 지금 질리언이 굳이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탈론을 안 쓰고 이 암살자 토큰이 없었다면 징크스 빼고 조합을 진짜 이쁘게 맞췄을 텐데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아, 니코 못 썼네. 자, 상대방 마나 증가시키는 스킬을 카직스가 가지고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잘 잡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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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가 정리를 해주면 끝.
일단 여기서는 뭐 세라핀 정도 사보고 구랩 가서 넣을 수 있다면 세라핀으로 혁신가 받으면서 사교계를 같이 받아주는 게 시너지적으로는 괜찮긴 하죠. 일단 지금은 이거 팔고 입고 받고 구랩을 가주는 걸로 할 거고요. 지금 저는 암살자 토큰이 있어서 이런 조합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시너지 아이템이 없다면 제가 초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조합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상대 징크스 1성 귀엽죠? 자, 이걸 도망쳐? 자, 다시 가서 잡아주면 돼요. 카직스 메커니즘이 좋죠? 피가 없는 상대 유닛으로 날아가서 세게 때려준다. 이게 좋은 겁니다. 자, 지금 남는 게다 시너지템이거든요? 콜라리 먹지 말고 도전자 먹고 구랩 가서 파이사 하나 넣어주면 되거든요. 말자 자리에. 그러면 요거는 도전자 징크스로 가는 걸로 합시다. 파이사 구랩 때 가면 뜨겠죠? 자, 이제 구랩 갈 때까지는 싸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차피 강력해요. 이겼죠? 자, 이번 상대 빅토르 쓰면서 아리 메인 딜러로 쓰는 상대죠. 자, 상대 빅토르 스킬 한 번도 못 씁니다.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카직스가 죽으려고 할 때쯤 실코에 스킬이 들어오면서 한번더 버티면서 딜해주는. 이거 세라핀 팔고 구레 빨리 가죠. 자, 이번 상대는 칠마공 스피르덱. 자, 카직스. 자, 11을 한대 때렸거든요? 어디가? 다시 가. 그렇지. 자, 상대방 구랩인데 좀 쉽게 이겼죠? 자, 이번 상대 완전 밸류덱이죠. 상대 블루 실코에 파란색 배터리 있어가지고 실코 무한 스킬이거든요? 다 죽였는데? 나이스 실코 캐리. 물론 상대 실코 캐리. 자, 이번 상대 피가 1이신 분이고요. 7 비전 마법사에 토르 2성 징크스 비전 마법사. 자, 징크스 스킬 쓰기 전에 죽였고요. 빅토르도 스킬 쓰기 전에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카직스데이. 자, 초밥에서는 서풍을 가져와 줬고요. 상대방 3성 보는 거 없죠? 제 것만 찾읍시다. 일단 뭐 넣을 건안 나왔는데 상대 빅토르가 불체에 끌리는 위치에 있거든요. 뭐 불체 나온 김에 씁시다. 일단 서풍은 너가 먹어. 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친구한테 서풍을 준 거예요. 자, 카직스 점프. 어? 분명 빅토르를 끌어왔는데 빅토르한테 카직스가 죽었네요. 오오오오. 가비. 자, 리롤 돌려봅시다. 카이사 좋아요. 이러면 도전자 활성화 됐고. 불투이성 일단 찍어주죠? 아직 그대로 배치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11호 위치만 띄우죠. 안 옮겨졌네? 아, 또 옮기셨네요. 오케이. 지금 제피 좀 많으니까 좀 여유롭게 상대해드릴게요. 자, 카직스 날아가고 피하고 그렇지. 자, 이제 안 받을 거예요. 자, 리롤 돌려줍시다. 제가 원하는 거 카이사 2성 실코 2성 베이스 2성까지 일단 붙은 거니까 요것도 쓸까요? 어차피 이제 불츠 의미가 살짝 없어졌죠. 카이사 요거 팔고 사죠. 남력을 바꿀 수 있어. 아하, 역시 안 떠줬고, 라바돈 주고, 마무리. 자, 이번엔 11을 띄워줬습니다. 아무래도 육마공을 쓰고 있는 조합이라 11가 딜량이 생각보다 높겠죠? 11을 잘라주고, 나이스, 이겼나요? 평타. 진짜 안 봐드릴게요. 요거 팔아. 오케이, 카이사 2성 되면 이겼습니다, 이제. 자, 한번 싸움 봅시다. 진정한 일자 배치. 어? 시비를 물었어요. 나이스. 빅토르도 변신한 상태고, 카이사가 궁 한번만 굴려주면은 촤라라라락. 끝.
자, 그리고 매판 빅토르가 딜량이 좀 높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빅토르를 서풍으로 띄우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배치적으로 좀 이겼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11을 삼성각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11을 나오는 대로 다 사야 됩니다. 끝났나요? 나이스. 자, 요런 식으로 8렙 구간은 카직스로 버텨주면서 이제 9렙 때는 카이사, 징크스 요런 애들로 캐리가 살짝 넘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1등까지도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